둘째 삶 인사해야 돼.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옹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티비트의 감독 파트를 맡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혼자 서니 매우 어색하네요. 저희가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저희가 최근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렇게 Q&A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혼자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는 맛이 굉장히 떨어질 거니까 첫 번째 Q&A를 진행할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행보자 시은입니다! 행보자 시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행보자 시은이와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네.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건 네. 100만에 되시면 1000명 올리신다고 했던 거 기억하냐면서 네. 자꾸 춤을 잡고 쳐달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공약이 기억나진 않거든요. 제가 그런 걸 했나요? 네, 했어요. 그런가요? 두 번이나 했을걸요? 오늘 뭐 어쨌든 제가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트비트는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혹은 AB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시작했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신이 졸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아트비트와 AB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춤을 췄어요. 네. 찰나의 옛날이죠. 정말 중학교 때. 감독님 그 머리 길던 시절이요? 중학교 때는 안 중학교 때 안 길죠. 중학교 때 학생이니까 빡빡머리. 대학교 영상 첨부 파일 가능한가요? 머리 장발. 원하시나요? 네. 아. 원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북대학교 댄스 동아리 터프시컬이라고 거기서 제가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춤을 전문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공부 안 하고 동아리 생활을 열심히 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부류. 그래서 엄청 잘 추셨어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터프시컬이라는 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영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촌 영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를 사고 이제 애들이랑 동아리 애들이랑 같이 그 당시 UCC라는 게 처음 단어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 처음이요? 처음이요? 처음에 UCC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영상 생활을 동아리 사람들이랑 재밌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죠. 네. 영상과 춤이란 전혀 무관한 LG 디스플레이라는 좋은 대기업. 대기업스웨. 멋쟁이. 나름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한 5년 조금 넘게 일을 했어요. 원래 제가 회사에 들어갈 때 5년만 일하고 진짜 나와서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나?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약간 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5년 7개월인가 제가 하고 회사를 딱 그만두고 이제 영상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멋쟁이. 그렇죠. 나와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촌 영상을 막 만들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뭐 결혼식 웨딩 영상이나 웨딩 영상이나 뭐 꼭 찾아보세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웨딩 영상이나 뭐 회사 홍보 영상이나 행사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일을 막 암울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왔고 또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아트비트는 무슨 뜻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 이거 알아요. 지 이거 알아요. 아트비트라는 이름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상 일을 해야지 할 때 이제 어쨌든 저의 브랜드가 필요하니까 회사 이름이 필요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름을 정할까. 사실 이름은 약간 좀 생뚱맞은데 그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던 게 2008년인가? 그 해외 봉사활동을 하러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갈 때는 반드시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에서 불려지게 돼. 그래서 영어 이름을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비트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름은 없죠. 근데 어쨌든 비트 블랙 비트였는데 그 비트로만 왜? 블랙 비트 내가 부끄러워? 아니 나도 사실 그때가 부끄러워. 멋있어요. 어쨌든 블랙비트 예전에 엄청 멋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이돌 그룹 SM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었는데 사칭 사칭 헌정 헌정 정도로 합시다. 네. 그리고 제가 딸아이 하나 있는데 아시겠죠? 네. 네.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네, 예술입니다. 네. 김예술. 그래서 제 딸아이 이름이 영어로 아트니까 딸아이 이름과 제 이름 합쳐서 아트비트 상당히 제 개인적인 이름인데요. 이름 예뻐요. 아트비트. 그렇죠. 아트비트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딱 만들고 다음 챕터 2 그러면 어떻게 춤 영상을 찍게 되었는가 혹시 아시나요? 자세히는 몰라요. 자, 좀 어이없게 시작한 건데 그 당시에 잠깐만 내가 하나 가져오겠다. 잠깐만 기다려.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상당히 TMI이긴 한데 짜잔. 반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영상에 나름 뜻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영상을 되게 잘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름 이제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샀습니다. 이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이 FS5라는 그 카메라를 샀어요. 뭔가 MBC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메라 우습게도 이 슬로우 기능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였어요. 그 슬로우 되게 천천히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카메라 있으니까 너무 써보신 슬로우 기능을. 그래서 제가 뭐 스포츠를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슬로우 기능을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슬로우 기능을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 터프시커리 후배 중에 비보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비보이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랑 이 비보이 영상 하나 찍지 않을래? 해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 그 친구 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 만난 춤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비디오 찍고 싶어서. 그렇죠. 슬로우 기능을 너무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게 아트비트의 제일 밑에 보면 있는 영상이에요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그 영상이 있어요. 제이스라는 친구인데 준수야 안녕? 혹시 보고 있다면 그 영상을 딱 찍고 되게 좀 뭔가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이거 한번 또 한번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터프시컬의 또 후배들 여자애들 4명이랑 같이 했던 그거를 그냥 카메라만 세워두고 그냥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 있기만 하고 카메라 세워두고 그냥 찍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짐벌이라는 것도 찍고 동아리 애들 약간 계속 찍어줬어요. 터프시컬 애들 영상을 한 10개? 15개 정도 찍었나? 약간 재밌더라고요. 이게 결과물도 마음에 들고 색깔도 예쁘게 잘 빠지고 또 약간 좀 애들이 이제 열심히 연습했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주는 게 보람되기도 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지금이랑 사뭇 다르죠? 그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거. 그렇게 찍다가 이거를 좀 일로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춤 영상을 내가 본격적으로 만들려면 이걸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제가 직업으로 선택해서 만들 수 있지. 그냥 뭐 이렇게 다 만들어주듯이 해버리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수익이 없으면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각 저희 대구 지역에 있는 수련원을 뚫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수련원을 제가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처음 접촉했던 게 이제 시은이가 소속되어 있던 대구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오버페이트 맞아요. 오버페이트랑 영상을 처음으로 한번 찍게 됩니다. 처음으로 돈을 받고 찍은 영상이었어요. 맞아요. 오 진짜요? 처음으로 돈을 받고 거기서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죠. 형욱이도 있었고 재민이 오빠 재범이도 있었고 재민이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고 근데 사실 유튜브 채널이 본격적으로 뭔가 좀 반응이 있었던 거는 약간 뜻밖의 곳 처음에 이제 All I Wanna Do라는 영상 완전 대박 쳤어요.
있어요. 그렇죠. 초반에 사실 저희 구독자 뭐 100명, 200명일 때 막 조회수 10만, 20만 나와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뭐 구독자 늘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아니고 감명이 3만, 5만 될 때까지 몰랐다고 저 거의 뭐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채널에 제 영상이 있어요. 어디 가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식으로 쌓아두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라이 워너도 그때 구독자가 좀 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내 아 오빠야 맞아 그걸 하면서 또 그게 조회수가 대박이 나서 약간 네. 영상 색깔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예뻤어. 아 맞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 많이 구독해 주셨어.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색깔이나 이렇게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이 카메라 덕분이죠. 카메라를 나름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색깔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색깔이나 뭐 춤 영상에 나름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 많이 구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3만, 4만, 5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약간 이걸로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구독자 한 4만 명 정도 됐을 때로 기억해요. 굉장히 유명한 댄스 채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댄스 채널에서 저한테 DM이 왔어요. 저 이러한 분인데 이러한 분이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걸 하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뭐지? 진짜 완전 대박이죠. 왜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설레고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그 대표님을 뵙고 이제 미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스카웃 같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랑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완전 멋있어. 진짜 막 기분 너무 좋았죠. 근데 진짜 그 스튜디오면 진짜 할만하죠. 대박이죠.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근데 엄청 유명한 댄서분들이랑 작업할 수 있는데 엄청난 기회였는데 조건이 사실 그거였어요. 우리랑 함께 진짜 같이 크루로서 가족처럼 해보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뭐 금액적으로도 괜찮게 제시해 주셨고 근데 하나 했던 게 제 아티비티 채널은 닫아야 된다. 이제 거기로 거기에 비디오그래퍼로서가 아니라 우리 팀의 비디오그래퍼로서 활동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그때. 맞죠. 아까 말했듯이 정말 엄청 유명한 댄서분들이랑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아트비트란 채널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이제 거절을 하고. 근데 그때 거절을 안 했으면 지금 저희가 없었죠. 아 그렇죠. 그때 거절을 안 했으면은 근데 저희가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걸 하고 나니까 약간 내가 좀 잘 돼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채널을 나도 좀 키워야겠다. 그 당시에 제가 4만이었고 그 채널은 거의 제가 10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채널이었지만 그 팀을 뛰어넘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도 스스로 뭔가 좀 더 유명해지고 좋은 채널에 대해서 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만큼의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쯤에 이제 약간 한계가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 잘 만들고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구독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노래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만들고 싶어.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기를.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게 뭔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크루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때쯤에 이 오버페이트에 이어서 화양연화랑 한번 작업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화양연화랑 낭낙이라는 곡을 더 가운데 이제 시인과 화양연화랑 이렇게 다 했었죠. 그 작업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빠져나와서 정말요?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다시 넘어와서 그렇게 이제 제가 크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남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단지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 광고할 돈 없고 그죠? 페이스북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크루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해서 팀원을 모집했어요. 지금 이제 AB 프로젝트죠. 사실 AB 프로젝트란 이름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사실 그 AB는 특별한 게 아니라 아트비트의 약자 AB 그리고 프로젝트성으로 시작한다 해서 AB 프로젝트 사실은 가칭이었어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AB 프로젝트 그냥 굳어져 버렸죠. 네. AB 프로젝트. 저도 뭐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AB 프로젝트라는 가칭의 팀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네. 추이를 지켜봤죠. 이 댓글 좀 달리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언급해서 와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톱시커리 거기에서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한번 해보자. 저랑 이렇게 좀 인연도 있는 친구들이고,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시은이가 그 글에다가 이제 하연이를 언급하면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이제 시은인지 하연인지 제가 이제 저한테 페메를 보내가지고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왜 안 해? 왜 안 해? 아, 왜 연락 안 해? 이러면서 댓글은 달아놓고 왜 연락 안 해? 아,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연락을 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크게 이제 톱시커리 한 축, 이제 문화의 하얀연화랑 오빛 한 축, 그리고 이제 그 3세계 한 축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이제 에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새로운 멤버들 또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도 그냥 딱 취미로 재밌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점점 커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 채널이?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일적으로 바뀐 느낌? 아 맞아요. 너무 일적으로 바뀐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100만이 딱 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1차적인 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재밌게 해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딱 100만 딱 되고 나서 와, 아 그런 일적 이런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와 내가 100만 채널의 댄서다 이런 그쵸. 자부심을 갖게 돼. 아 시은이 뭐 이렇게 이제 아트비트와 에비 프로젝트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뭐 각 멤버들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뭐 혹은 뭐 멤버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멤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멤버들 하나하나 언급하는 거는 쉽진 않은데 혹시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이 많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인이 나왔으니까 시인이 함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찍었던 커버 영상들 중에 가장 찍기 힘드셨던 영상이 궁금해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거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찍기 힘들었던 거.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무슨 소리야? 되게 편안하게 촬영하잖아. 아, 맞아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 너무 춥거나. 아, 너무 덥거나 할 때 진짜. 그 대표적인 예로 빨간맛이라던가. 빨간맛 우리 첫 번째 영상인데. 네, 맞아요. 에비 프로젝트 첫 번째 영상 빨간맛 지금 검색해서 보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시은이의 리즈 시절을 보실 수 있죠. 안 돼요. 그리고 고민보다 고 진짜 추웠어요. 맞아요. 고민보다 고 저희 귀가 막 빨개지. 고민보다 고가 영하 3도에서 기억납니다. 눈이 오던 날이었죠. 가은이 첫 영상. 맞아요. 없어졌죠 지금. 아주 들어오자마자 막 아주 매운맛을 봤죠. 아, 이거 말해도 돼요? 저희 힘들었던 거라고 하면 그냥 초반은 저희 터프시커리 언니 오빠들이랑 문화의 집 저희랑 약간 연습해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 연습하는 분위기나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트러블? 아, 있었구나. 인 듯 아닌 듯한 게 조금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면 당연히 이제 멤버들 간에 약간 좀 이렇게 있겠죠? 잘 극복해내지 않았나요? 맞아요. 지금은 뭐? 그때는 친하지도 않고 서로 성격도 잘 모르고 이래서 그랬는데 성격 다 친해지고 이러고 나니까 맞아요. 지금은 뭐 다들 너무 친해서 좀 약간 별로야. 너무 친하니까 지네들끼리 막 놀고 저를 되게 따돌리는 그런 느낌 굉장히 강해요. 막 자기들끼리 친하고 막 수근수근 되다가 저으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막 멀뚱멀뚱 쳐다보고. 감독님이 약간 저희 AB 프로젝트의 뭔가 사장님, 대표님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 지금은 약간 다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죠. 맞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저도 좀 같이 끼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찍기 힘들었던 건 일단 첫 번째는 봄날. 봄날.
맞아. 아, 봄날은 정말 와. 아, 진짜 힘들었어. 예. 산 타고 막. 봄날은 정말 힘들었던 게 거기까지 한 3시간 좀 넘게 걸려요. 그죠? 맞아. 그 당시에 그래서 새벽같이 애들을 이제 차를 큰 차를 빌려서 애들 태워서 운전을 해서 처음으로 3시간... 거의 장거리. 맞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나가. 욕심이 있었지 그 영상에 대해서.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가서 그 도로가에서 와, 차 당연히 차 올 땐 촬영하면 안 되니까 차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하고 기다렸다가 촬영하고. 그쵸? 진짜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그 옆에 근처에 있던 산으로 가서 또 처음으로 감독님이 촬영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볼 수 처음으로 촬영 끝내고 누웠습니다. 제가 그날 와 그렇게 촬영 끝나고 또 돌아온 또 3시간 운전을 하는데 와, 아무튼 엄청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건 킬디스럽. 킬디스럽은 사실 이 몸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두 팀을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이거를 약간 좀 경쟁 구도를 이제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조금 민감해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 저랑 약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었고 어쨌든 뭐 잘 해결된 것 같고 그래도 30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담이입니다. 네, 담이입니다. 오랜만이시죠? 담이 요즘 오랫동안 얼굴 안 비쳤는데 그래서 그런지 담이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담이와 함께 한 질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 프로젝트 멤버들이 영상을 촬영 후 영상에서의 수익을 멤버들도 받나요? 저한테 돈 받은 적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광고로 들어온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감독님께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저희 채널이 그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 음원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채널 자체의 수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상 하나하나마다 다 수익을 배분하지는 못하고 왜냐면 수익이 없으니까. 아, 그 대신에 수익이 발생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5대5 다 갈라요. 사실은 이 수익 창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왜냐면 약간 그런 거겠지. 저 나쁜 양반이 애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건 아닐까. 멤버들과의 유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다가가시나요? 친근한 관계가 너무 보기 좋아요. 오, 우리 유대 관계가 있나요? 그쵸.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자주 만나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해지는 어쩔 수 없이 예,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맞아요. 멤버들끼리 그래서 굉장히 친해요. 근데 사실 어디에나 있겠지만 뭐 친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약간 어색한 맞아. 사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반 같은 분위기예요. 그냥 누구랑 더 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한 교실 같은 분위기예요. 좀 예쁜 애들이 많은 교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까득까득한 그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히 어떻게 다가가느냐 뭐 그런 건 잘 없는데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나를 배려한다.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편. 그리고 억지로 안 시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억지로 시키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시킨다고 해서 하지도 않고. 연예 기획사 캐스팅 이걸 해볼까? 연예 기획사에서 캐스팅도 받나요? 이런 질문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예 기획사에서 캐스팅을 받는 멤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미한테도 연락 온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꽤 많이 와요. 꽤 많이. 그렇죠. 사실은 애들이 캐스팅을 받으면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뭐 당연한 걸까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캐스팅을 받아서 오디션을 보러 가는 친구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실제로 연습생이 돼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분들은 연락을 주시 마시길 바랍니다. 빼가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아, 왜 이러세요. 근데 뭐 그렇게 캐스팅 받아서 가는 거에서 제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맞아. 너 이번에 오디션 봤지?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응원하는 편이에요. 네, 응원 열심히 하고 와라. 그리고 살짝 아쉬워할 뿐. 아, 그거는 솔직히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다미가 어느 날 이제 연예인 연습생이 되어가지고 빠진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아쉽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더 멋진 곳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응원해주세요.
네, 그럼요. 우리 친구들이 네. 잘할 수 있게. 아, 여기 마지막이었지?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